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기안구정 뉴스입니다. 첫 소식입니다. 8월 15일 빼앗겼던 조국을 되찾은 날입니다. 나라를 다시 찾은 기쁨과 독립을 위해 희생하셨던 선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제72주년 광복절 행사를 가졌습니다. 황화정터 3.1 만세 운동 기념탑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박형우 구청장 및 간부 공무원을 비롯하여 계양구의회 의원, 국회의원, 관내 보훈단체장, 사회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, 헌화와 분향, 계양구청장의 기념사, 광복절 노래제창, 만세삼창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. 기념식에 참석한 한 구민은 광복은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우리 선조들의 피와 눈물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.